티몬 유메프 미정산 사태로 총 4만 8천 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 유메프가 판매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 2,79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4만 8,124개로 파악됐습니다. 미정산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 사로 전체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전체 88.1%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가전, 상품권, 식품 순으로 미정산 금액이 많았고 디지털 가전 피해액이 3,708억 원으로 최다였습니다.